안녕하세요. 화가 나무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수시로 이제 듣는 얘기인데, 내 고향이 영덕이에요. 그 영덕 거기에 가까운 곳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이제 자라면서 수시로 거기에서 조약돌도 보고 또 이런 이제 풍광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소재로 선택하는 계기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기법적인 문제인데, 조선 시대에 이제 뭐 관념산수부터 해서 겸재가 얘기하는 뭐 진경산수, 그렇게 이제 우리 산수락 하면은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그리는 사람 없죠. 그리고 조선 시대에 이러한 이렇게 명암을 중시하는 이런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없잖아요. 내가 수묵을 전공했는데, 수묵 가지고는 어떤 사물의 재현 문제,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선지란 그런 재료의 문제, 재료가 가지는 그런 한계, 그걸 극복을 하려면은 이제 뭐 서양 재료로 끌어다가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물을 더 디테일하게 한다든가, 그죠? 그런 작업이 그동안 해왔는데, 현대에 이제 또 현대에서 현대인들이 작업하는 게 사실은 그게 현대 미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고전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수묵하는 과거의 그걸 전통을 그냥 답습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부류로 또 시급도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현대인이 작업하는 게 현대 미술인데, 현대인으로서 여기에 적합하게 이제 적응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실성이 있는 또 재료를 구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 돌이라는 이 매개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이제 재현하는 데 있어서 모양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돌은 사진처럼, 나는 사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진처럼 그렇게 이제 그리려면은 그 방법이 그거 선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면이 더 효율적이다. 그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학습하면서 깨달은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한 재료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재료가 그거 서양 재료가 그게 맞다. 그래서 서양 재료를 선택하는데 그 정신은 있잖아요. 그 정신은 내 동양적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처음에 내가 배울 지게 그거는 가지고 있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면 우리네 음식이 되고, 빵을 만들면 서양 음식이 된다고. 그 먹을 가지고 블랑스 쪽의 작가들,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네 그 이래 생각으로 가지고 서양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서양 그림이지 뭐. 그리고 나는 비록 재료가 서양 재료지만 내 한국인이 한국적인 이래 생각으로서 그 그림을 그리면 그게 한국적인 또 그림이고, 그게 또 동양 그림이 또 될 수도 있지.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그대로 저거 석심 돌석자잖아요. 네. 그게 마음이거든요. 마음 심자잖아요. 돌이고 나는 이 돌을 굳이 이제 우리가 흔히 무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나는 살아있다고. 모든 만물이 정령이 깃들이 있다. 그죠? 우리들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부엌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빗자루 하나에도 그게 무슨 그 영이 깃들어 있다,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석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뭔가 내한테 끌렸었고, 그리고 그게 나는 어떤 정령이 깃들어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사람도 일생이 그거 사랑해서 잉태해서 어떻게 이제 탄생해가지고 그거 뒤집기부터 해서 마지막 그 이제 예? 그 과정이 있듯이 바닷가에서 반짝거리며 있는 요 돌들이 요 모습까지 갇혀오는 동안에 무수한 인생의 과정하고 같지 않겠는가? 우리 작은 조약들은 큰 조약 돌이든지 무수한 군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지만 그 이제 그 과정, 무수한 과정, 그 상흔, 상처, 그걸 다 견뎠을 게 아니에요. 그 조약돌 하나하나에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랑의 역사도 있고 아픈 상처도 있고 상흔도 있고 다 간직한 거. 그 기록이, 우주의 기록이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응? 더더욱 소중하게 그 돌을 내가 이렇게 그리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제 관람객 중에서 그렇게 물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나비가 한 70을 상징을 하면 돌은 이제 영원성을 띠고 있잖아요. 두 사물이 그거 생명, 목숨수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러면 목숨수 두 개니까 오래 오래 사십시오. 근석 당이란 이제 이 근자가 저기 가까울 근자거든요. 가까울 근자고 이제 돌석자잖아요. 그 삼도 헌 정태수 서예가 그 이제 그 친구가 그게 이제 내 작업실에 한번 들렸다가 그래 돌렸다가 내 돌을 이제 소절해서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막 그 그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내 옆에 먹이 있고 하니까 근석당이라고 쓰면서 돌을 가까이 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당호를 친 거예요. 부처님 대웅전에 가면 전이잖아요. 그리고 임금님 그게 전이고 그 밑에가 당이에요. 당. 그 밑에가 뭐 예를 들어서 오죽헌 그리고 헌이고 그죠? 헌그고 헌보다 높은 당이고 바로 전 밑에예요. 전 밑에. 그래서 근석당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이제 이게 여기 이쪽에 상동 시대라고 그러는데 상동 시대 이쪽으로 온 지가 만 1년이 돼요. 그 전까지 한 22년간은 동성 시대라 그러면서 동성 내거리, 면수성군데 거기 한 곳에서 내가 한 22년, 3년을 갖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이제 거기 작업장이 개발이 되고 그래서 아, 나도 때가 되면 뭐든지 이제 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 나도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곳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듯이 난 8시간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붓을 내가 못 잡으면은, 그 다음날이네,
12시간 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새벽에 가능하면은 힘에 안 붙이면은 가끔 8시간 지켜야 합니다. 8시간 내 모토가 하루 8시간 그림 그리는 거예요. 이상 똑같이 이런 노동을 중시 완성해내는데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10시간이 필요하면은 10시간은 나는 투자가 돼야 된다.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이 마지막에 가서 아유 원 없이 이제 붓질하다 그냥 가노라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끝을 맺어야지. 뭐 1년에 작품 한두 점 해놓고 무늬만 하고 뭐 그걸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나는 얘기는 나는 근무 시간이라고. 근무하는데 가가지고 놀자 그러면 안 되잖아. 근무 시간 노동을 하는데 화가로서 8시간 이상은 그림 그려야 된다. 오늘 못하면은 내일이 더 못해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업장도 이쪽으로 옮. 계속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소품전이라고. 그게 이제 19년도에 대구문화예술회관 이제 거기도 내가 한 1200호, 그것도 한 8m 그 작품, 그것도 내 발표도 하고, 전부 400호 큰 작품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지금도 내가 이제 그 9m 이제 작품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소품 그런 왜 발표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소품해서 가볍게 작품 소장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그럼 매일 이제 큰 작품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고 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대작을 그리나 소품을 그리나 그리는 내 수고스러움은 거의 같은데 그래서 그 주변 얘기를 따라서 소품전을 한번 해야 되겠다. 23년에는 소품전을 하려고요. 소품전을 하는데 내가 한쪽 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저게 100, 한 10점 정도 되거든요. 밑에도 지금 작업을 해놓고 그렇게 한데 지금 밖에도 이제 화판을 준비해놨거든요. 준비해놓고 이래서 한 200점, 한 200점 정도, 한 6호 기준해서 10호 미만 한 20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소품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시장이 적합한 전시장을 물론 이제 얘기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얘기하고 좀 있는데 사면을 소품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진짜 소품이 많아야 돼요. 사면을 전부 소품만 걸어놓으면 이제 뭐 구매할 분들은 가볍게 구매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고희락 하면은 70이잖아요. 70인데 내 우리 그 호적 저 나이로 그래도 내가 62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 미술관이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스스로 뭐 예술 행위는 자기 만족이라 그랬지만 1차적인 자기 만족에 하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만족이라 그러지만 평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내 작품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는 영구적으로 이제 전시가 되고 또 영구적으로 끄집어내서 떠있는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희 때는 내 미술관에서 그 고희전 하는 거 그게 내 목표예요. 목표고 주변에 이제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도 지금 나누고 있고 연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다른 작가들이 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작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걸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9m짜리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70이 돼가지고 그때 돼서 9m 뭐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